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 농심의 신라면 볶음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라면의 1인자인 신라면이 이번에 35주년을 맞아서 볶음면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해요. 과연 볶음면계에서도 1인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7월 20일 전국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요거 4개 들어있는 한 번들이 3,980원이에요 개당 1,000원꼴 하네요. 패키지를 보면 기존의 신라면 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은 느낌이에요. 칼로리가 한 봉지에 600칼로리. 오, 칼로리가 꽤 높게 나왔네요. 면을 보시면 유탕면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 신라면보다는 좀 면발이 얇게 나온 듯합니다. 거의 컵라면 정도의 면 두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는 세 가지 스프가 들어있는데요, 볶음면 분말 스프, 그리고 볶음면 플레이크, 조미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특이점은 보통 볶음면 같은 경우는 액상 스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말 스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말 스프고요, 기존의 국물 신라면이랑 스프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후레이크 스프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어묵을 보시면 신라면 트레이드마크가 박혀있어요. 그리고 콩고기, 청경채, 양배추, 요 정도의 야채가 보입니다. 조리 방법은요, 끓는 물에 면과 후레이크 스프를 넣고 2분간 끓여주신 다음에 물을 4스푼 정도 남기고 따라 버리시고 분말 스프, 조미유 스프 이렇게 넣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그 불닭볶음면처럼 불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마지막에 볶아서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빨리 조리해서 올게요. 짠! 자, 조리해 왔고요. 다른 볶음면 종류에 비해서 조리 시간이 2분밖에 안 돼서 꽤 짧더라고요. 이게 아마 면발이 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면발을 보시면 상당히 면발이 정말 불닭볶음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물라면 신라면보다도 면발이 얇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를 하면서 그 분말 스프 맛을 봤는데요, 그 기존의 신라면의 분말 스프 맛이랑 거의 흡사했어요. 그리고 다 조리를 하고 나서도 이 냄새에서 그 신라면의 그 특유의 매운 그런 냄새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국물라면보다는 이렇게 건더기 스프가 꽤 크게 들어있고 더 양도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리를 다 해놨을 때 이런 건더기들 때문인지 뭔가 더 먹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맛도 신라면 맛이에요. 정말 딱 그냥 신라면을 볶음면으로 만들어 먹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면발이 얇아서 그런지 이 간이 되게 제대로 잘 배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신라면, 국물라면으로 볶음면으로 만약에 만들어 먹는다면 그 면발에 약간 좀 그 분말 스프이기 때문에 좀 따로 넣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요거는 면발하고 약간 착붙되는 느낌? 근데 이 면이 얇은 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간이 잘 배어있지만 이 특유의 이 얇은 면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면발의 느낌이 약간 컵라면의 그 정도의 얇은 그런 면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톰한 면에 비해서 그 탱글탱글한 식감?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맵기 정도일 텐데요, 불닭볶음면보다는 확실히 덜 매운 것 같고요, 그 기존의 신라면보다는 조금 더 매운 것 같습니다. 국물라면에 비해서 확실히 더 자극적이에요. 조금 맵고 짜고 콧잔등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맵거든요. 그리고 혀끝이 다 먹고 나서도 계속 얼얼한 느낌이 드는 거 보면 확실히 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불닭볶음면처럼 막 그렇게 미치게 매운맛은 아니고 그냥 중독성 있는 정도의 매운맛? 완전 맵찔이 분들한테는 이것도 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신라면에서는 그냥 막 무턱대고 도전용으로 매운맛을 살려냈다기보다는 좀 대중적으로 매운맛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혀끝이 매운데 계속 혀끝에서 막 땡기는데요?
딱 신라면 스프 맛이에요. 신라면 스프의 그 매콤함에다가 후추의 알싸하게 매콤함도 조금 섞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그런지 되게 나트륨 덩어리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국물 라면은 국물을 다 먹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요거는 국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아까 그 분말 스프를 다 통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냥 신라면보다도 훨씬 나트륨의 그 섭취량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4스푼을 정확하게 남기고 볶았거든요. 요렇게 먹으니까 살짝 짠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기호에 따라서 물의 양은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농심의 신라면 볶음면 함께 해봤는데요. 재구매요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신라면 맛을 볶음면화 시켜놓은 그런 맛이기 때문에 기본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맛 정도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콤함을 잘 살려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확실한 건 기존의 신라면보다는 훨씬 더 먹고 하나를 다 먹고 나니까 지금 혀끝이 되게 얼얼하거든요. 그 정도로 신라면보다는 맵고요. 불닭볶음면보다는 오리지널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이 워낙 그 매운 라면의 그런 표본이어가지고 그거의 대항마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신라면의 새로운 라인으로서는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